똑같은 수업을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구수반 설치네요. 먹으지도 않은 거 아니에요? 똑바로 안 먹는 거. 수업 참관하러 오셨어요? 수업 참관하러 오셨습니까? 관전 모드입니까 지금? 저요? 관전하시냐고. 마치 내가 꼭 그 영화 주인공인 것 같은 그런 여기는 마치 이제 그런 거지. 팝콘 딱 깔아놓고 팝콘 먹으면 수업 관전 중 약간 이런 느낌? 자, 뭐 할 거냐면 이제 일정 성분비 법칙입니다. 가지가지 하는구나 진짜. 일정 성분비 법칙. 한 쓰지 말란 계시라고? 응? 미안, 새 거 있어. 미안, 새 거가 있네. 하하, 일정 성분비 법칙. 자, 앞에서 이제 뭐 했어요, 우리? 앞에서 뭐 했습니까? 질량의 보존 법칙. 싸우지 않는 거. 질량 보존 법칙 했죠. 이제 뭐야? 일정하게 뭐 한다. 반응을 하더라. 성분비로 반응이 일어나더라라는 건데. 자, 일단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게 있어. 일단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화학 변화, 물질의 변화는 몇 가지 있다. 두 가지가 있죠. 예.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뭐가 뭐? 뭐가 뭐가 있습니까? 물리 변화. 그렇지, 물리 변화와 물리 변화 그리고 화학 변화가 있는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물리 변화 같은 경우에는 뭐가 분자의 배열이 바뀌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뭔가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는 내가 소금을 물에 섞어. 여러분 이제 혼합물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배웠으니까 거기에다가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금을 물에다 섞어. 내가 50g을 물 100g에다 섞었더니 잘 섞여 안 섞여? 섞여요. 소금이 밑으로 가라앉더라는 거. 그럼 이 소금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뜨거운 물을 끓여요. 그렇지, 물을 끓여버리면 되지. 온도를 높여주면 용해도가 증가하잖아. 그렇죠? 그럼 조금 더 많은 소금을 녹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물리 변화 같은 경우에는 이 용해도라는 게 뭐에 따라서 온도와 압력에 따라 변해버리죠. 일정한 값이 있어 없어. 물질이 섞이는데 일정한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물질이 뭐 할 때? 물질이 섞일 때 일정한 비율이 있다 없다? 없다. 그치, 일정한 비율이 없다라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일정한 비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일정 성분비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 물질에 대하여, 어떤 특정 물질에 대하여 여기서 섞여있는 비율을 조사를 해본다면, 비율을 조사를 해볼 때 거기에 대해 일정 비율이 성립하냐 성립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애초에 물리변화는 성립해야 한다. 일정 비율이 없어. 그렇다는 얘기,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또 우리가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뭐 특정 온도와 압력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죠. 뭐 언제는 상태가 일어나면서 조금 더 멀어지고 조금 더 가까워지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치? 뭐 섞이는 비율도 달라질 거고. 그러다 보니 물리 변화는 일정 성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어디에 성립하는 법칙이다?
화학 변화에서 성립하는 법칙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일단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화학 변화에서는 어떻게 성립하느냐 라는 거지. 어떻게 성립하느냐. 아까 우리가 봤던 화학 변화의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자 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아까 뭐부터 봤어? 앙금 생성 반응 봤잖아요. 그 앙금 생성 반응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뭐에 대해? 앙금 생성 반응입니다.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두 물질이 섞였을 때 결이 바뀌면서 치환 반응에 의해서 앙금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질산은과 염화나트륨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질산은과 염화나트륨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무 생각 없이 파란색으로 써야겠어. 파란색으로 쓸게요. 쓸 수 있는 색깔이 좀 한정적이에요. 자, 질산은 뭐 왜? 뭐 문제인가요? 자, 먼저 질산이온 자, H 아, 질산이온이란다. 은이온 H 플러스 이렇게 있고 그 옆에 질산이온 NO3 마이너스 있습니다. 은이온과 질산이온이죠. 여기에 이제 뭘 섞어? 염화나트륨을 섞을 거예요. Na 플러스 그다음에 여기에 Cl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걸 섞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떻게 돼? 질산 나트륨과 염화은이 그치 염화은이 생기죠. 생겨요. 그러면 누구랑 누구랑 여기는 NO3-랑 Na+가 만나니까 여기 나트륨이온 Na+ 그 다음에 여기 뭐 N O 3 마이너스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다음 염화은이니까 누구랑 누구랑 H 플러스 이거랑 그다음에 누구랑 Cl 마이너스랑 이렇게 만나서 얘는 뭘 형성해 흰색 앙금을 형성하더라.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1대1로 반응을 해서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염화트륨이 이렇게 하나밖에 존재하면 질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반응은 하나밖에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를 놓고 한번 보자 라는 거예요. 한번 보자. 자, 어떤 비커가 있어요. 어떤 비커가 있고요. 물이 찰랑찰랑 물이 짤랑짤랑 이렇게 될 때 여기에 어떤 입자들이 있느냐 질산은이 들어있다고 쳐봐. 하나 둘 있고요. 그 다음에 NO3 이 색깔이죠. 하나 둘 이렇게 질산은이 있는 이 수용액에다가 이제 뭘 섞어줄 거냐? 여기다 뭘 첨가할 거냐면 작은 그릇에 이제 찰랑찰랑 여기다 이제 조금씩 넣어줄 거야. 뭘 넣어줄 거냐? 나트륨 이온 하나가
영화 나트륨을 섞어주게 되는 거지. 이렇게 넣어요.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 처음 넣어줬을 때 그 다음 그림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 그림은 어떻게 되겠어? 그 다음 그림은 어떻게 돼요? 앙금이 바로 앉아있어. 자, 일단 누구랑 누구랑 만나서 ADC를 만나야 되잖아. 얘 하나랑 얘 하나랑 만나겠지. 그치? 그러면서 여기에 요거 하나, 여기에 요거 하나, 이렇게 앙금을 형성을 하고요. 흰색 앙금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흰색 앙금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얘가 하나 사라졌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 음이온 하나 있고, 여전히 질산이온은 몇 개? 두 개 이렇게 들어있죠. 새로 누가 하나 들어왔어? 나트륨이온 하나 들어왔죠. 이렇게 됐잖아. 근데 여기서 끝내지 않고 그 다음에 반은 또 일으킵니다. 또 넣어줘요. 또 넣어줘 보겠습니다. 또 넣어줍니다. 쓱쓱쓱. 뭘 넣어줘? 얘 하나 넣어주고 얘 하나 넣어주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들어갈 때 그럼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일어나? 그 다음 또 어떻게 돼요? 저희 비커를 살펴보면 여전히 차근차근 하고 있는데, 아까 만들어졌던 요 앙금, 아까 만들어졌던 요 앙금 요 옆으로 앙금이 또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또 앙금이 또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지. 이렇게 앙금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다음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 질산이온 두 개. 얘는 이미 가라앉아 버렸죠. 그럼 뭐만? 나트륨이온 하나랑 아그 나트륨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더라. 그럼 여기서 내가 또 넣어줘. 이걸 또 한 번 넣어주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지.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염화 나트륨을 또 넣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그 다음 그림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여전히 여기는 어떻게 되고, 앙금이 만들어져 있잖아. 아까 만들어졌던 앙금에 추가적으로 더 앙금이 생성되나요? 앙금이 더 이상 생성되지 않지. 왜? 그치. 결합을 할 만한 애들이 이제 더 이상 없거든. 뭐는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 염화이온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하지만 은이온이 이제 있어 없어? 은이온이 없죠. 그러니까 나트륨이온은 꾸준히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럼 새로에 이제 누구도 염화이온도 늘어났지만 더 이상 앙금은 생성된다? 생성되지 않는다? 생성되지 않는다. 여기서부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앙금이 생성이 되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앙금의 높이가 일정해지는 거지. 왜 앙금 높이가 일정합니까? 왜 앙금 높이가 일정해요? 왜? 반응을 할래야 반응할 수가 있어 없어? 반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재료가 없잖아. 그치? 언제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데? 1대1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반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일정 성분비 법칙은 이렇게 성립을 한다.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내 본다면, 이런 식으로 여기가 앙금의 높이라고 할 때,
여기 액축은 뭐가 되냐면 NaCl의 부피겠죠. NaCl의 부피일 때 처음엔 어때? 늘어나죠. 좀 늘어납니다. 늘어나다가 일정량이 되고 나면 어때? 일정해지는 부분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쭉 올라가다가 일정해진대. 그럼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야? 반응이 완결되었다. 더 이상 재료가 없다라는 거지. 뭐가 없는 거야? 음이온이 더 이상 들어있지 않은 거죠. 알겠습니까? 어?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가 앙금을 더 올리고 싶어, 앙금을 더 만들고 싶어, 이제 이때부터는 그럼 뭘 해줘야 돼? 이 이후로는 앙금의 높이를 올리기 위한 방법은 뭐예요? 뭘 첨가해주면 된다? 질산은을 첨가해주면 앙금은 어떻게 된다? 더 늘어날 수가 있다. 왜냐면 이제 재료가 없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일정한 비율로 반응을 하는구나 라는 거죠. 일정한 비율 반응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이 일정 성분비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걸로 해서 두 번째, 그럼 이제 무슨 반응을 보고자 하냐? 두 번째는 뭐냐? 산소와 누가 만나서? 마그네슘이 만나서 뭘 만들어내는? 산화 마그네슘을 만들어내는. 이게 이제 뭐냐면 마그네슘의 연소 반응이에요. 요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또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마그네슘이 있어요. 마그네슘 조각을 연소를 시킬 거야. 그럴 때 생성되는 산화 마그네슘의 질량을 한번 재보니까, 마그네슘 연소를 시켜요. 산화 마그네슘의 질량을 재봤더니 각각의 회차에서 마그네슘의 양을 좀 늘렸어. 늘렸을 때 어떠한 비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냐면, 처음에 마그네슘을 얼마 넣어줬냐면 여기서 3g을 한번 넣어봤어. 3g을 넣고 연소를 시켰더니 불을 지폈단 말이야. 그럼 산화 마그네슘이 얼마가 생성이 됐냐면 5g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마그네슘을 얼마를 넣어봤냐? 이번에 6g을 한번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생성됐냐면 10g이 만들어졌습니다. 10g. 그 다음 마그네슘을 9g을 넣고 연소시켰더니 얼마였냐면 15g이 생성이 됐어요.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보자 해가지고 12g을 넣고 연소시켰더니 이번엔 얼마? 20g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비율이 어때요?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본다면,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살펴본다면, 자, 마그네슘의 질량이 마그네슘 질량과 자, 산화 마그네슘의 질량을 한번 구해보니까 어떤 그래프가 성립을 하더라. 근데 일정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성립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일정하게 증가하더라 라는 거지. 마그네슘의 질량이 늘어날수록 산화 마그네슘도 일정하게 증가를 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질량은 얼마 증가했어요? 얼마 증가했어? 2g 증가했고, 여기는 4g 증가했고, 여기는
6g 여기는 8g이 증가했는데 무슨 반응이다? 마그네슘의 연소 반응이잖아. 그럼 누구랑 결합한 거야? 산소와 결합을 했더라 라는 겁니다. 아 그럼 산소랑 결합한 게 이거구나. 그럼 이게 뭐의 질량? 산소의 질량이 되겠구나 라는 그 비율을 살펴봤더니 3대 2죠 6대 4지 9대 6이고 12대 8입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마그네슘 대 산소가 몇 대 몇으로 반응을 하는구나 3대 2로 반응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우리는 계속 일정한 성분의 비율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 지금 질량 비가 일정한 걸까? 왜 질량 비가 일정한 걸까? 마치 이런 거지 어차피 성분의 비율이라고 하면 물질의 양이잖아요 물질의 양 내가 60kg이에요 내가 두 명 있으면 몇 kg이에요? 120이죠 세 명 있으면 180이잖아 양이 늘어나는 만큼 질량도 거의 같이 늘어나죠 양이 늘면 질량도 동시에 동일한 비율만큼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그네슘의 질량 비가 3대 2라는 얘기는 일정한 성분의 비율로 지금 마그네슘과 산소가 결합을 하고 있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죠 알겠습니까? 이게 실제로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는 거냐면 실제로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런 식으로 일어나요 두 개의 마그네슘 조각이 있을 때 여기에 산소가 반응해서 산화마그네슘이라고 하는 이러한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언제나 얘 두 개 있으면 한 개 있어서 두 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러한 비율로 성립을 하기 때문에 항상 어때? 비율이 똑같은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산화마그네슘이 얼마쯤 한 100g에서 100g 산화마그네슘 100g 있었어. 그럼 이 중에 산소의 질량은 얼마일까? 산화마그네슘 100g을 만들었어. 그럼 이 산화마그네슘을 이루고 있는 것 중에서 산소의 질량은 얼마일까? 얼마일까? 그렇지. 40g이 되는 거죠. 마그네슘은 60g이 되는 거. 알겠습니까? 왜? 자, 마그네슘. 얘 얼마 들어갈 때? 3 들어갈 때 산소 얼마 들어가요? 2 들어갑니다 그래서 얼마 생성이 돼요? 5 3대 2대 5라고 하는 이러한 비율이 성립하기 때문이죠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하더라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고 하는 건 결국 뭐 성분비가 성립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비율을 증가하기 때문에 성립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내게 된 거죠. 알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할 건 뭐냐면 항상 뭐가 있다, 비율이 있다, 비율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러한 비율을 이제 누가 이야기했느냐? 여기서 얘기한 사람은 프루스트라는 사람, 프루스트. 프루스트라는 사람이 뭘 얘기했어? 일정한 성분비가 있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이야기했습니다. 언제나 일정한 비율로 결합을 하는구나 라는 거고요.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물질들의 비율을 한번 알아내 볼 수가 있는데 일정한 비율을 알아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몇 가지 성분의 비율들 자주 쓰는 비율들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수소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뭘 만들어내는 물을 만들어내는 반응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을 만들어내는 반응인데 이때 수소가 1g이 있을 때 산소가 몇 그램이 들어갔냐? 8g이 들어가요. 그럼 물은 얼마 만들어질까? 물은 몇 그램 만들어지겠어요?
4그램. 이거 두 개가 결합해서 물이 만들어집니다. 9그램이 생성되는 거. 3 아니에요? 8이구나. 9그램이 만들어지는 거. 이거 지금 3입니까? 잘못 봤어. 아, 그래서 요걸 통해 이제 우리는 할 수 있죠. 수소 대 산소 대 물의 질량비는 얼마구나? 1대 8대 9구나. 그리고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게, 앞에 있는 거의 합이 곧 뭐가 돼? 뒤에 있는 거의 총 합이 됩니다. 앞에서 뭐 배웠습니까? 질량 보는 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은 언제나 동일하게 나타나더라.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구리랑 산소를 결합을 시켜요. 그럼 뭐가 만들어지냐면 산화구리. 네, 이건 좀 주의할 게 2 요겁니다. 산화구리 2에요. 2. 이 산화구리 2라고 써주는 건 산화구리 1도 있어. 산화구리 1은 CO2O라고 하는데 이거는 구리가 1과 양연이 되면서 산화구리 1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산화구리 2.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얼마씩 반응을 하느냐? 구리를 예를 들어서 1g을 넣어줬어. 구리를 1g을 넣어줬던 산소가 얼마 반응을 했냐면 0.25g 반응을 했습니다. 그럼 산화구리 얼마 만들어졌어요? 1.25g 만들어졌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리 대 산소 대 산화구리 2의 비율을 구해준다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4대 1대 5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네.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그냥 그래. 예. 이게 여러분 이제 나중에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나중에 여러분 배우는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은 어떤 개념을 배우냐면 원자량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워요. 미리 잠시 잠깐 소개를 하자면 원자량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이 원자량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여러분이 원자 하나하나의 질량을 알고 있나요? 모르나요? 모르죠. 일정 성분비가 성립을 하잖아. 그럼 여기도 입자 하나하나의 질량이다 성립하겠어 안 하겠어? 하나는 실제 질량이 정리가 되어 있겠죠. 하지만 이걸 구하기가 쉬울 거 어려울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뭘로 구하냐면 원자량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요. 이거는 실제 질량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상대적인 질량. 상대적인 질량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원자 하나의 질량은 매우 미세합니다. 너무나도 작아요. 하지만 이런 건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 수소 원자가 12개 정도 모이면 그게 탄소 원자 한 개와 질량이 비슷하구나. 탄소 원자가 4개가 모이면 산소 원자 3개랑 질량이 비슷하구나. 마그네슘 입자 2개가 있으면 산소 3개랑 좀 비슷하구나. 이런 걸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그 개념을 원자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원자 하나하나들이 모여서 이 질량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자량의 비율이 결국엔 이제 뭐가 되냐면 이 질량의 비율이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런 법칙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화학식 몇 개 쓰면서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수소와 산소와 물인데 자 먼저 물 물은 했으니까 다른 거 뭐 해볼까요? 네, 과산화수소 한번 해봅시다. 과산화수소는 어떻게 되느냐?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 화학식이 어떻게 돼요? H2O2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소 두 개에 산소 두 개 결합하는 거예요. 네, 물은 수소 두 개에 산소가 하나거든. 근데 아까 1대 8이었잖아요. 그러면
수소 두 개에 산소 하나 있을 때가 1대 8이었으니까 산소 수소 두 개에 산소 두 개가 되면 몇 대 몇이 되겠어? 1대 10. 화산소 같은 경우. 자, 수소 대 산소 대 과산화 수소의 비율은 얼마가 되겠다? 1대 16. 그치? 1대 16대 17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다. 또 황화철이라는 게 있어요. 황화철. 황화철은 어떠냐면 FES야. FES. 그때 철과 황이 그럼 몇 대 몇으로 결합을 하느냐? 몇 대 몇으로 결합하느냐? 이 비율은 7대 4로 결합을 해요. 그럼 얼마가 되냐면 황화철은 얼마겠어? 황화철은 얼마예요? 11이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산화철. 이거는 3. 삼산화 2철. 삼산화 2철 이라는 건데 책에는 3 나와 있죠. 어떻게 되냐면 이게 Fe2O3입니다. Fe2O3예요. 이게 책에는 1대 0.43 이렇게 나와 있죠. 1대 0.43. 실제적으로 철대 산소가 몇 대 몇으로 결합을 하냐면 몇 대 몇으로 결합하냐면 얘가 112가 있을 때 112가 있을 때 산소는 얼마 반응하냐면 638 하면은 48. 112대 48로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1로 놓으니까 0.43 정도가 되는 거예요. 철산소 그 다음에 산화철. 3 더해지면 얼마예요? 160이죠.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해보자면 몇으로 약분돼? 4로 약분되니까 4로 약분하면 얼마 나와요? 4, 3, 12 25에 12 4, 25, 28 28 때 여기 얼마예요? 12대 160이니까 40이겠죠. 이것도 약분하면 14로 또 약분이 되나요? 네. 4로 약분하면 얼마야? 7. 7, 4, 28. 7대 4. 3대 10. 10. 7대 3대 10. 뭐 이 정도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1대 0.43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 라는 거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 이제 몇 가지 정리를 해보시면 나올 것 같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이 비율을 많이 외우는 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오늘 이제 봤던 거는 어떤 거지? 마그네슘의 산소 3대 1에 5 요거라던가 아니면 뭐 수소 1대 8대 9 둘이 대 산소 4대 1대 5 뭐 이거 화산소는 화산소 솔직히 안 나오고 황화철이나 산화철이 잘 나오진 않아요. 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좀 어려운 거나 궁금한 거는 없죠? 뒤에 보시면 개념 확인이 있어요. 이해 속속 개념 문제. 여기랑 좀 전에 배웠던 질량 보는 법칙 풀어보시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